아, 이제 시작이지? 오늘 뭐 만들 거예요? 뚱! 와사비가 많이 들어간 뚱김밥. 뚱김밥이야? 뚱뚱해. 내가 와사비를 좋아하니까 이게 와사비 많이 들어가서 좋더라고. 밥도 많이 들어가요. 일단 뭐 지금까지는 평범해 보이는데. 응. 지금까지는 평범하지요. 네. 이제 여기까지는 평범했지. 이건 내가 아는 거야.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요 반쯤 되게 김을 하나 넣고 요 끝나는 지점에 이게 생와사비야. 오 마이 갓. 이만큼이나 쫙 해. 그렇게 해서 어묵을 넣고 단무지를 넣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보통 다른 사람 그 시중에서 보니까 오이를 이렇게 채를 썰어서 수북하게 오이를 넣더라고. 그러면 볼륨감도 있고 맛있겠지. 근데 내가 써보니까 막 오이가 흘러나와. 그래서 나는 오이를 뺐어. 내 맘대로 빼고 대신 이거 상추 종류 이거를 넣고 그 다음에 이 참치를 기름하고 물하고 쫙 빼서 이것도 제법 들어가죠. 뭔가 엄청 들어가는 느낌이야. 그러니까는 뚱뚱해질 수밖에 없어. 뭐가 많이 들어가니까. 그리고 참치가 들어가면 마요네즈. 마요네즈가 들어가야지. 마요네즈를 많이 넣으면 안 되겠더라. 아 그래? 물이 흘러. 그 이거 이렇게 저기.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는 그냥 일단 이걸 먼저 이렇게 싸. 그런 다음에 우와. 혹시 또 안 싸져가고 안 아물어지면 뭐 할 수 없는 거고. 쿨한데. 이렇게 해서 와우 와우. 쟤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오 이모. 너무 무서워. 많이 들어갔을까? 무서워. 아, 이모 할 수 있어. 할 수 있을 것 같아. 아하 아하 아하. 쳤습니다. 두근두근. 아 퍼진 거 아니었나? 아니요. 대박이다. 됐잖아. 대왕김밥이네. 그래서 뚱김밥을 했구만. 뚱이야 뚱. 그러니까 속초에서 이게 유명하다고? 응. 뚱김밥이. 그러면 거기서 유명하면 벌써 서울에 또 막 그 분점 막 다 있어. 잘라봅시다. 와우 와우. 와우. 뚱뚱하니까 뚱뚱한데다가 두껍게 썰면 이거 진짜 한입 가득이야. 씹어지지도 않아. 이름을 뚱김밥이라고 했는데 요거 하나만 놓으면 비교가 안 돼서 얼마나 크길래 뚱김밥이라고 하나 생각할까봐 우리가 먹는 박숟갈 그렇지만 거의 숟가락의 두 배 정도로 김이 두 장 들어가면서 말았으니까 뚱은 뚱이지. 그리고 배가 엄청 불러. 그럴 것 같아. 이거 하나만 먹으면 웬만한 대식가도 배불러. 풍성하게 넣어서 김 두 장 이어 붙여가면서 만들어서 이 정도 뚱뚱한 거 한 개 먹고 배부르게 먹고 기운 냅시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네.